어제는 방치된 채 훼손과 도난 위기에 처한 폐사지 소재 문화재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 처리 중에 있는 문화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책도 알아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사지에 소재한 문화재들이 토사 유출과 경작지 개간, 도시개발 등 주변 환경 변화로 멸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은 문화재보호법 내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일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지 소재문화재의 현황과 보존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문화재가 소재한 지자체의 문화재의 존재를 알리고 보호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방치된 사지문화재 중 가치가 있는 경우 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보호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비지정 문화재가 지정받을 수는 없겠으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재들은 모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사지가 방치되고 있지만 최근 사지 소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인근에 자리한 양주 어둔동 사지의 석조불도와 비신, 연화대석 등은 지난해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이 발굴 의뢰해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좀 수집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가서 일단 조사를 했었어요. 긴급 발굴이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긴급 발굴 그 지원을 받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지난해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충청권 사지조사 이후 보호조치를 권고받은 충북 진천 영곡리 사지의 3층 석탑과 충남 홍성 상하리 사지의 마의열의 입상 역시 보호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올해 초 문화재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시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보호할 예정입니다. 불교계 단체 역시 폐사지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폐사지 지킴이 활동에 들어간 대한불교청년회는 속초, 화성, 김해 등 전국 지회에서 유서 깊은 폐사지를 찾아 소재 문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지 소재 문화재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성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폭넓은 조사와 해당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으로 문화재 지정 등 제도화 작업이 우선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